여기서? 여기서 그치 그럼? 아 이게 그냥 단추랑 풀면 돼서. 어? 오 아이고 잠깐만. 하위로 네, 오늘은 오랜만에 초대석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갓세희님 아시는 분 손 맞네. 갓세희는 모르고 제로투 제로투 곱비리만 알아. 그걸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근데 세희씨 아 잠깐만 다시 일어나 주시면 안 돼요? 골반 뭡니까? 아 항아리 끼고 왔어요 여기다가? 제 실화예요? 오 아니 뭐야? 아 일단 어 와 아니 뭐 깜짝 놀랐네. 저 오랜만에 저 함께 쓰는 프로필 좀 하려고 우리 세희님을 섭외를 한번 해봤고 저는 제로투 곱비리 1000만 조회수 돌파했는데 트위치 하다가 이제 아프리카 넘어온 갓세이라고 합니다. 아 세이는 모르겠고 제로투 곱비리는 안다 뭐 이러더라고. 아 1200만이에요? 아 그럼 그 본인 영상이에요 아니면 불펌이에요? 제 영상이죠. 와 그거는 야무지겠다. 제가 좀 각 잡고 올렸어요. 야 수익 창출 미치겠네. 아니요 수익 창출 없어요. 아 안 돼요? 왜? 네, 어 이거죠? 네 맞아요. 와 조회수가 여러분들 1284만이야 월클 맞네. 이게 언제예요 그러면? 이게 고2 때? 고등학교 2학년 18살 때? 만으로는 16만으로 16인데 만으로 16? 네. 아 잠깐만 조회수가 잠깐만요 1200만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5명 중에 1명은 봤다는 거 아니야. 5천만에서 5500만인데 1284만이면은 5명 중에 1명이 봤다는 거야. 어, 판사님도 본 거예요. 연기가 좀 유명한가 봅니다. 아 이렇게 조회수가 잘 나올지 예상을 했나요? 10만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10만이 넘는 거예요. 왜 넘지? 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 되니까 갑자기 100만 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1000만 돼 있길래 와 그냥 뭐 로또 맞았네. 로또 이거, 맞았죠. 이것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뀐 거 아니야? 수익률 안 돼도 1200만이 봤다는 건 그거 자체가 노이즈 마케팅이지. 맞아요. 이것 때문에 다 알더만 사람들이. 맞아요. 아니 몸매가 네. 타고 약간 타고 난 건가? 타고 났다고 해야 되죠? 운동을 하는 거야? 운동은 딱히 하지 않고요. 제가 운동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라 04년도에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조엘이라고 내가 썸을 탔었거든 옛날에. 썸을 탔다. 저랑 동갑이신 분이. 뭐랑 동갑인 사람 썸을 타가지고 04년생에 대한 그 좀 그 있어. 좋은 기억, 좋은 기억. 04년생들이 다 이쁘더라 그리고. 이쁘더라고요. 예. 원래 내가 알기로는 트위치 역캠으로 네. 활동하다가 틱톡에서도 유명하다 그러던데. 틱톡으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고등학생 때 그러다가 고등학교 말부터 트위치를 방송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일주일. 아 근데 일주일밖에 안 됐어? 네, 저 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왜 넘은 거야? 트위치 망해서? 망해서? 네, 불에 타버렸더라고요. 네. 틱톡은? 틱톡은 근데 정지당해. 왜? 계정이 한 네 번째 계정인가 지금? 왜 정지당했어? 똑같은 의상을 입고 똑같은 춤을 췄는데 저는 정지를 항상 주더라고요. 몸매가 야해서인가 보네. 원래 그래 같은 옷을 입어도 몸매가 다르면 정지시키고 그러더라고. 아니 사실 인스타를 가봤어. 아니 사진들이 뭐 진짜 뭐 모델이란 거야? 사진이 아, 모델은 아니고 그냥 인스타 관심 받고 싶어서 관종이라서 이것저것 올리는. 나 이런 사진들 되게 많이 봤거든. 이게 넌지 몰랐어. 원래 이렇게 평소에도 이런 옷을 입고 다니나? 아니요 저 추리닝. 아 그래? 근데 골반도 골반인데 네. 되게 글래머다. 아, 네. 어? 아니,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나 처음에 이걸 보고 약간 좀 이것도 컨셉을 찍은 거야? 일부러 학교 찾아가가지고. 학교 컨셉에 스튜디오가 있어요. 아, 맞아서. 학교 컨셉에? 네.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 이런 거 개인적으로? 네. 네. 이런 거 좋아한다는 게 뭐. 약간... 아니, 이런 컨셉 사진 찍는 걸 좋아해. 아, 컨셉 사진 찍는 네, 거. 네. 어머나. 이것도 너야? 아 몸매 자랑을 굉장히 좀 자신감 있게 한다. 어 근데 잠깐만 땀이 난 건가? 뭐지? 그건... 아 아니 가방 가죽에 색이 묻어가지고. 아 네. 그래. 어 이거는 왜 올린 거야? 나 가슴 커 이건가?
아니요. 아니야. 컨셉 물어보는 거야. 아니 오빠 그게 아니고 글을 봐요. 아 미안. 아 최근 방송 사진 캡처. 원래 남자들은 글 잘 안 봐. 사진만 보니까. 근데 이때는 언제야? 작년 가을? 아, 1년 사이에 뭔가 좀 많이 바뀌었나 봐.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아 많이 찐 거야? 네, 좀 많이. 아 지금도 이뻐. 근데 약간 느낌이. 진짜 많이 쪘어요. 몇 킬로 쪘는데? 어? 거의. 왜? 힘든 일 있었어? 맛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 아, 세상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다. 아 근데 오히려 좋을 수 있어. 몸매가 더 건강미 있게 변하는 거니까. 시청자분들은 더 좋아하더라고. 오히려. 이런 거 하면 막 DM 오지 않아? 막 이상한. 제일 이상한 DM 온 게 뭐야? 자기 사진. 응? 자기 사진? 아니 자기. 소중히 남자가? 네 남자분들이 보내시고 제 사진에 이렇게 옆방을 진짜로? 아니 그런 거를 막 보내주고요. 너 사진에다가? 네 제 사진을 핸드폰으로 핸드폰을 찍어서 몇 번을 아 진짜 이거 더럽다 이 새끼들. 아니, 범죄 아니야 얘들아? 너를 생각하면서 그걸 했다는 거 아니야? 그걸 너한테 보냈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와 근데 너가 그게 받아봤을 때 왜 보내는 거 같아? 난 같은 남들로서도 이해가 안 가거든? 왜요? 저한테 치질을 주고 싶어서인가? 도대체 왜 보내는 겁니까? 왜 보내는 거죠 여러분들? 자랑할 정도의 크긴 아니었어 뭐? 자랑할 정도의 크긴 아니었대. 아니 근데 나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오빠도 많이 받지 않아요? 여자들한테 이러는데 저는 없어요 한 번도. 여성 유명 인플루언서 분들은 이런 걸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좀 고충이긴 하겠다. 그런 걸로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스트레스 받지 마. 아 그래? 그렇다고 막 보내시면 안 되는데 너무 편해서 태학금도 없어? 네 태학금도 없고 그냥 안 봐요 그냥. 야 21살인데 벌써부터 통달했네 얘. 아 그래도 뭐 댄스 한번 안 보고 갈 수 없지 않나 싶은데.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게 몸매가. 여러분들 저도 수많은 역행들을 봤는데 이런 라인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부모님한테 항상 고마워해야겠다 맞지? 네. 골반이 몇 인치야? 이거 내가 봤을 40인치 넘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 40인치 넘는다고? 아무튼 댄스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의챗하고 댄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의챗을 하는 거야? 아 이게 단추랑 숨은 데서. 어? 오 아이고 잠깐만 잠시만요 시민 규정 제가 한번 좀 일단 아니 그냥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여러분들. 아,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아 깜짝 놀랐네. 우와 아니야 너 진작에 이걸로 시작하지. 아니 왜 어떻게 사람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들. 아니 옷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너가 입으니까 무슨 진짜 우와 무슨 그림체 보는 것 같아. 사람 몸매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그 의상의 힘인가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약간 골반 대회 같은 거 없나? 골반 대회 하면 1등 하겠다 진짜로. 얘가 좀 겸손하네요 여러분들. 몸매 좋은 분들 요즘 너무 많아서. 나도 진짜 많은 역행분들 합방을 했잖아. 네. 순수 자연 이런 몸매는 처음 보는 것 같아. 아 정말로 나는 솔직히 이렇게 진행하는 입장에서 네. 아예 뽕낀 거 일부러 모른 척 해주고 하거든요. 네. 오 얘 진짜 짱인데? 아, 너가 봤을 때 그러면은 약간 좀 몸매 롤모델 있어? 누구? 서양 언니들 스타일 같은 거. 아 서양 언니 아시아에서는 내 상대가 없다. 인정. 아시아에서는 내 잽이 안 되고 서양 쪽으로 가야 된다. 그게... 아 근데 너 혹시 춤도 잘 추니? 아네 아 근데 이 몸매 춤 잘 추면 끝이야 얘들아. 킥드베 제로. 천남캠 없죠? 어? 아 천남캠이 없네. 아 한국캠? 아 미안해. 맛있다. 아 남캠이라서. 아 내가 더 아쉬워 진짜. 야 한국캠 있었으면 진짜 야무졌겠다. 나도 한국캠 달아야겠다. 게스트 전용으로 맞지? 아 너무 아쉽네. 앙카가 요즘 핫하더라고요. 아 그렇지 최신식이잖아. 앙카가 제가 트위치에서 제가 처음 했던 거거든요. 아 그래? 때. 아 그래? 네. 앙카가 네가 원조야? 네 제가 먼저 데려왔는데 요즘 아프리카에서 해서. 아 비키라고 아 잠깐 알았다. 조금 틀어주고 나갈게 얘들아 걱정하지 마. 키스 드럼스 오, 춤 진짜 잘 추는데? 오, 뭐야? 와, 춤도 잘 추어, 얘들아. 뭐야? 생태계 위협하겠는데?
800만인지 알 것 같아. 와 이제 앞으로 나 제로토 못 보겠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맞지 얘들아 진짜로. 와 씨 골반이 화가 잔뜩 났어. 앙카? 네. 근데 앙카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있다며. 어 맞아요. 혼자 잡아줘. 알았어. 여자를 잡으러 뭐 이게 앙카군요. 아, 난 솔직히 앙카 시그를 되게 아 이게 뭔 시그야? 이딴 시그가 다 있었는데 아 이게 진짜네 얘들아 맞지? 네. 이게 앙카네. 이제 세이 밑으로 앙카 추지 마. 오 완전 대형이네 대형. 아 얘들아 왜 그래? 랩을 얘긴 내가 이따 따로 해볼게. 우유. 와. 아 센스 보소. 아 센스 보소. 오빠 우유 먹어? 아 왜 갓세인지 알았겠다. 아 진짜로 이래서 갓세이구나. 오빠 우유 먹어 하고 난 느꼈어. 아 얘 방송 잘한다. 몸매는 저 아프리카 원탑 바로 찍겠다. 몸매는 나도 저 수많은 몸매 봤지만 이런 몸매는 처음 봤어. 많이 봤으면서 근데 난 봤는데 이게 달라. 근데 진짜로 아 그래요? 어 찐이야. 혀끈 묶기 지리던데. 아 혀로 끈을 묶은 거야? 어떻게 했어? 아 지금 할 수 있어? 네. 야 치신이야 치신? 어 아, 이거 있는데 할 수 있어? 한 거야? 이거 사기잖아 이거. 다시 한 번만 해봐. 오. 근데 왜 야하지? 아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뭔가 소리가 막. 야 안 돼. 어떻게 했어? 아 근데 궁금한 거 하나 질문하는 게 너 04년생이잖아. 네. 이제 미성년자 갓 벗어난 거잖아. 네. 연애는 해봤어? 안 해봤을 것 같아. 왠지 느낌이 맞지? 왜? 순맥 같아요. 21살이니까 어떻게 보면 뭐 남자 만날 기회도 없었을 것 같고 뭔가 연애 경험이 굉장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진짜 심한 게 여중 여고 연애 가면은 되게 놀라잖아요. 여중 여고 여캠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아 너 네. 지금 여중 여고 여캠이야? 네. 여대면은 이제 어디 나가서 이제 소개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여캠은 집 밖을 안 나가잖아요. 없지. 어, 남자 만날 기회가 네. 없지. 출근길 이런 게 없잖아요. 그치, 알바 맞지. 동창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아 남비지 조심해라 진짜로. 남비지 조심해 진짜로. 나 빼고 다 믿지 마. 아무것도 모를 때 조심해야 됩니다. 보니까 아주 대성할 역캠이야. 내가 봤을 때 한 5년 있으면 얘가 잡고 있을 것 같은데 아프리카 상담? 남비지 제가 처음이에요 진짜. 아 그래? 네. 그래 난 믿어도 돼. 난 진짜 착해. 나는 정말로. 오빠 안전해. 어? 안전한 오빠예요? 아? 아 형님 말해줘. 나 진짜 나가 세이프드 존이야. 아 말해봐 얘들아. 게이라고요? 게이. 아 나 지금 게이 소리 하는 거. 아 난 저 완전 안전 중에 안전이지. 인간 뭐 네? 아 저런 건 있죠. 무슨 인간 콘돔입니까 여러분들. 진짜 동네 오빠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안전한 남자는 없대. 집이 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 자주 오자 진짜. 그 네. 서로 알고 지내면 난 좋을 것 같아. 나중에 메이저에서 오빠 생각하면 안 돼? 아 절대 안 하죠. 알았지? 감사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재밌었다 오늘. 어 고생했어요 우리 세이 씨. 혹시 너 텍사스식 인사 알아? 텍사스 알려줄게요. 아, 오빠 너 텍사스 살다 왔거든. 아 진짜 유학파 출신. 오빠요? 진짜? 어 그 말이야. 어 텍사스식 인사 한번 할래? 네. 어 어어어어어어 야 얘는 이 샌프란시스코인가봐. 나보다 더 과격한데? 너도 유학파구나 이 녀석아.